네, 건강콜센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3년생이요. 53년생, 네. 70대시고요. 네. 네. 저희 스튜디오에 김상우 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네.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가 이렇게 아파요. 아, 그게 증상이 아파가지고. 네,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2년. 2년 좀 됐는데. 네, 그동안 아팠다, 치료는 안 아팠다 그래 가지고 네. 봄에 네. 이게 저기 뭐 너무 아파서 오금이 너무 아파서 갔더니 물이 찼대요. 그렇죠. 물을 한 세 번 뺐나? 물을 그리고 뺐어요. 염증 예 염증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런 치료 말고 주사 물 빼는 치료 말고도 또 다른 치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다른 건 없고 물 빼는 것만. 그러면 증상이 그렇게 되셨는데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겠네요, 그죠? 네, 엑스레이도 했고 MRI 또 하도 아파서 MRI도 찍어봤는데 네, 뭐라 그러던가요?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니? 수술, 연골 수술. 연골이 찢어졌다 그래요? 달았다고요. 달았다 그래요?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그동안 치료받으신 거 이런 거 잠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네네. 무릎 오금 쪽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관절이 네네. 망가지기 시작하면 관절 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뼈 조각이 네네. 떨어져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걔네들이 무릎 주머니가 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킬 거예요. 그죠? 네네. 우리 건물에 불이 나면 불 났어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불 났을 때 소리 지르는 거나 똑같은 증상이 무릎에는 어떤 증상이냐면 물을 만들어요. 네. 염증이 차고 물이 생기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무릎이 붓겠죠? 네네. 그런데 무릎에는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있는데 네. 그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을 반월상 연골이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찢어지는 부위에 따라서 재수가 없으면 그 찢어진 부위로 물이 새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뒤쪽으로 빠져나간 물이 나가기만 하고 다시 들어오질 못하니까 무릎 뒤쪽에 네. 오금에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무릎 안에서 계속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주사기로 빼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무릎 뒤쪽에 그 물이 차는 부위에 바로 옆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주사바늘을 잘못 찌르면 혈관하고 신경을 다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혈관 손상이 돼서 다리를 어머. 절단하신 분도 있었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함부로 주사기로 물을 빼는 거는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이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MRI 검사를 해봤는데 네. 연골이 닳아서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네. 설명을 뭐 드렸다 그러면 네, 염증 긁어내는 무슨 수술도 있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게 내시경 네.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이제 중간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막 무지방에 네.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결정을 잘 하시고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재활을 잘 하시면 네. 중간 단계에서 끝나요. 그리고 잘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결국은 관절이 더 이상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밀 네. 검사를 해서 연골 손상이 너무 크고 네. 보존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네. 그때는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손상된 연골을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켜 놓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V 보고 이 뒤꿈치 들어주는 거 근육을 많이 키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거든요. 네, 운동.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그거 네. 사진 보고 네. 두 달 분 나보고 수술 생각해본 적 있냐 그래서 네. 아직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두 달 분 네. 약을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약 먹고 그 운동을 해서 그러는지 좀
아픈 거는 많이 가셨는데 이렇게 다행이네요. 천천히 걷는 건 좋은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걸음은 조금 불편해요. 무릎이. 맞아요. 어머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말씀드리는 건 증상을 없애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요즘은 먹는 약 진통소염제가 워낙 효과가 좋아서 잘 만들어져 있어서 먹으면 통증은 줄어요. 염증도 확 줄고. 그런데 평생 약을 드실 수는 없는 거고 네.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근력강화 운동하시는 거 종아리 근육 펌핑해주는 이런 근력강화 운동은 전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관절이 망가진 부위를 먼저 해결을 하고 같이 해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은 비록 증상이 약을 두 달 동안 드시고 근력운동하면서 증상이 좋아졌지만 약을 끊고 근력운동을 안 하면 또 증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드실 게 아니라면 중간에 수술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도 인공관절 말고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 간단하게 원인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치료가 환자분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물 생기는 게 지금 어머님 무릎에서 보내오는 SOS 신호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 빼는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MRI 찍어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무릎 전문 병원을 다니시면서 어머님한테 꼭 맞는 치료법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예요. 60대 중반이시고 네. 젊은 분도 오늘 전화 많이 주시는데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김상훈 원장님이랑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양쪽 무릎이 아픈데요. 네. 무릎이 안쪽으로 아파요. 그렇죠. 안쪽. 네. 그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증상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되셨고 그 2년 동안 네. 치료는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어요. 연골주사 맞으셨고요? 네네. 그 연골주사 맞을 때는 증상이 좀 좋아지던가요? 처음에 이렇게 맞고 나면은 거기가 부위가 막 땅땅해요. 네. 붓는 느낌 같은. 네. 그러다가 이게 가라앉으면서 한 열흘 정도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나면은 그때는 좀 괜찮다가 네. 그 시기가 또 지나버리면 네. 다시금 아파요. 아. 혹시 엑스레이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연골이 뭐 너무나 이게 그게 좀 닳아지는 그런 거라고. 아. 혹시 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옷자다리가 있고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주머니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이렇지는 않는가요? 네, 저 다리는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관절염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네. 무릎이 이제 옷자다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무릎 안쪽이 아프신 이유는 옷자다리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고 대부분 네. 관절염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열의 아홉은 내측에서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2년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주사치료를 해봤는데도 증상이 좋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네네. 제가 지금 좀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절염 네네. 중간 단계까지 이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정밀 검사를 해서 무릎의 관절을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정상인지 네.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들이 찢어져 있지는 않은지 네. 무릎을 꽉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나 있지는 않은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MRI 검사는 해보셨나요? MRI는 안 해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2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처음에 생겼던 관절염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고 네. 정밀 검사를 해서 내 연골이 정상인지 한번 거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내 관절에도 투자를 한번 해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정형외과 아니면 큰 병원 뭐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아무래도 좀 전문 병원 찾으시는 게 기계도 네.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MRI 검사를 해서 또 무릎 선생님 찾아가고 만약에 또 다른 데가 문제고 그러면 또 허리를 봐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네. 척추관절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찾아서 한 번에 진료를 보시면
그 시기가 치료 시기가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장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여기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다리 변형 오고 오자다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무릎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안쪽에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나 또는 관절연골이 손상되면서 간격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X자다리에서 정상 일자다리에서 O자다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관절염이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O자다리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은 꼭 이 점을 명시하셔서 꼭 기억하셔서 내가 O자다리가 평소에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O자다리를 방치하면 무릎 망가진 다음에는 결국 발목도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부터가 치료에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서 중증 단계로 가지 않으셔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사도 엑스레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MRI 정밀 검사로 가시고 또 치료도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치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목소리 큰 아버님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연세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53년생입니다. 53년생. 네. 예, 그리고 예.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죠? 아, 저도 저 오른쪽 무릎이 네. 한 4년 전부터 4년이요. 예, 4년 정도 돼 가지고 한 30분, 40분 이상 걸으면은 좀 무리가 와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3, 40분 정도 걸으시면 잘 걸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불편하신 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가 종아리가 아프신 건가요? 아, 걸을 때 예. 예. 지금은 10분이고 그전에는 5개월 전까지는 한 30분, 40분까지 아, 걸으면은 지금 많이 네. 단축되셨구나. 예. 그러면은 무릎에 조금 무리가 와서 좀 내가 벤치에 쉬고 네. 또 다시 걷고 그러다가 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 5개월, 5, 6개월 전부터는 네. 염증이 생기는지 그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파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가까운 동네 의원에 찾아가서 네, 네. 물도 한 번씩 뽑았고 아이고. 뽑고 그리고 저 소염제를 먹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통증이 없이. 아. 근데 지금은 10분 이상은 안 걷고 있어요. 천천히 걷는다고. 네. 아끼시느라고. 네. 네. 그러면 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예. 아버님 문제는 얼마나 걷고 얼마나 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예.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겼으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예. 물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왜 차 있는지 어디서 뭐가 잘못됐길래 물이 차는지 예. 이거를 정밀 검사를 해서 찾으셔야 돼요. 예, 예. 아마 병원에 가시면 정형외과 진료 그 무릎 전문 보시는 선생님 찾아가시면 예. 선생님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검사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지금 예. 원래 하시던 대로 30분 이상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MRI 촬영하고 보는 것은 괜찮아 안 받 MRI 촬영 안 해도 돼요? 네, MRI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아버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아무래도 물 생기는 거 제가 앞 전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무릎이 보내오는 SOS 신호니까요. 꼭 이제 정밀 검사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 받으셔야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우아하신데. 네. 네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5년생이에요. 55년생. 70. 네, 역시나 네. 70대시고. 네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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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무릎이요. 네. 오른쪽 무릎에 2년 전에 줄기세포라를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왼쪽 무릎이 지금 턴이 안 돼요.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지 걸으면. 네. 이렇게 옆으로 좌회전 아이고. 우회전 할 때 어머니 그때 네, 2년 전에 줄기세포 치료하셨을 때 예. 왼쪽 다리는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1년 후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무서워서 아파요. 네네. 어머니 무서워서 안 하시면 예전에 저 열했을 때 여름방학 숙제하는 거랑 똑같아서요. 예. 나중에 가서 몰아서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몸무게가 한 10kg 얼추 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무릎이 아픈가? 네, 더 안 좋죠. 네. 이게 무릎이 망가지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도 좀 있는데요. 네네. 동양 사람들은 주로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고 밭농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망가지는 거고요. 네네. 서양 사람들은 뚱뚱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결국은 그 두 개가 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이미 진단도 받으셨고 네네. 한쪽은 시술해서 증상이 효과를 좋아졌어요. 효과를 보셨는데도 네. 그래도 수술이 무서워서 반대쪽 하라고 얘기 1년 전에 1년 있다 하십시오 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이제 해야지 그러면 네.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이 어머님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는 인공관절 하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디로 가셔서 없어요. 찾아보셔야죠. 못 찾아. 어머니 제가 그것까지는 해드릴 순 없고요.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무릎 네 무릎 잘 보시는 선생님 찾아가셔서 그동안 검사하신 거 잘 챙겨서 가셔서 인공관절 안 하려면 줄기세포 치료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가 또 있는지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예. 근데 네. 선생님. 네. 근데 그 병원에서 한번 어디 병원에 갔는데 윤활제라도 좀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맞는데 그건 무슨 주사예요? 연골주사. 보통 연골주사를 얘기하는데요, 어머니. 퇴행성 관절염 4기 환자들은 연골주사 잘못 맞으면 골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사 맞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줄기세포 이식술 한쪽에 받으시고 좀 효과가 좋으셨으니까 다른 쪽 치료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 병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릎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상담 전화 받아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환자분 중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많이 불편하셔서 관절이 많이 불편해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충분히 해드렸고 치료를 내시경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귀가하셨는데 다시 이제 스케줄을 잡으시고 입원하러 오시는 날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는데 수술을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잘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환자분들 마음이 치료되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환자분들의 관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마음도 치료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치료의 결정부터가 통증의 해박의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